민주당에서 어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이 하루 만에 다시 의결됐습니다. 비대위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부끄러운 짓이다, 또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건 유감이라면서도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설득했습니다. 논란이 된 권리당원 투표 최우선안을 빼는 대신 직무정지 시 구제기구를 바꾸는 당헌 80조 개정안은 통과시키자고 수정 제안한 겁니다. 이 수정안은 뒤이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대한 항을 드러내고 나머지 개정의 건에 대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모두 공감대를 이루었다. 80조 개정안을 이재명 의원 방탄용으로 규정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워 각을 세웠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열리려면 이제 5일이 필요한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뭐냐. 부결된 전체 안건에서 그 수정에서만 올라오게 되는 자의적이지 않냐.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재상정한다면 부끄러운 짓이라고, 조응천 의원은 비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중앙위를 다시 열면 새 회기가 시작되는 거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내일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 붙여진 뒤 오는 28일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 등 친 이재명계가 새 지도부 출범 뒤 무산된 당헌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계파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